자, 서바이벌 토너먼트 3조, 이제 독일 선상에 서 있던 4명의 선수의 위치가 이제 서로 바뀌었습니다. 재조합이 됐습니다. 승자전에서는 원종서, 윤용태 선수의 조합, 그리고 패자 부활전에서는 한상봉, 김성곤 선수의 두 저그의 조합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두 저그 가운데 어쨌든 저그가 이제 많이 올라가야 하나가 올라가겠네요. 네. 두명 모두 다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경기에서 한상봉 선수가 아쉽게 패배를 하고, 그렇죠. 예, 두 번째 경기에서 윤용태 선수에게 김성곤 선수가 완패를 하면서 결국, 예, 저그가 많이 올라가야 한명 올라가는, 예. 예,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는 만들어지고 있죠. 많이 올라가야 하나, 혹은 또 아예 못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저그의 가뭄은 진짜 계속되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보는 재미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방금 폭군이라고 나왔던 이재동 선수가 굳건히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승자전 경기를 통해서 13번째 MSL 리그를 탄생시켜보도록 하죠. 승자전 경기, 원종서 선수와 윤용태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원종서 선수, 그동안 정말 먼저 윤용태 선수가 경기를 안 되면 그 경기를 다시 바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 윤용태 선수, 김성곤 선수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플레이, 예, 잘 해냈고, 예, 이런 와중이라면은 뭐 원종서 선수라고 할지라도 윤용태 선수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한빛차전 유일한 메시지 투자가 될 것인지, 자, 아직 한 경기 숫자에서는 줄었다는 것은 만족할 수 없다. 원종서 선수, 과연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요? 세 번째 승자전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윤용태 선수 5회 연속 MSL 진출을 노리고 있는 윤용태 선수의 위치고요. 대시 지역입니다. 6시 지역에는 현재 대저그 된 2연패는 끊었고요. 대프로토전 4연패를 끊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원종서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진출해 있는 12명 가운데에서도 온팀 리스트밖에 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종서 선수가 진출할 경우에는 통산 4번째 MSL 진출, 3시즌 만에 MSL 복귀하는 그 3시즌 동안이 바로 그 굉장히 그 침체를 겪던 그 시기죠. 2006년도에 원종서 선수의 개인전 플레이를 보면은 아주 재치 넘치는 플레이가 많았었기 때문에 온갯 네트 파키지에 좀 취약하다고 볼수 있는 테란 라인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2007년에 몰락하면서 팀플레이로 전향을 했고 팀플레이에서 아주 좋은 성적 내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예선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원종서 선수가 예전에 잘할 때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예. 팀플레이에서 열심히 뛰던 원종서 선수, 만약에 본선에 오늘 가게 되면은 같이 호흡을 맞추던 김광석 선수가 내일 경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좋은 설레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동반 진출.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습니다만, 네, 원종서 선수는 또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진 선수 아니겠습니까? 뭐 조짐의 형식에서 보여주던 그런 입담이나 이런 것만 봐도 참 재밌는 선수구나, 밝은 성격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선수일수록 사실 심리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때의 경기력과 또 지금 어떡하지라고 약간 위축되어 있을 때 보여주는 경기력은 확실히 천지 차이입니다. 분명히 원종서 선수는 그런 부분을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한상범 선수를 상대로 아주 멋진 역전승을 따냈으니까 예, 오늘 경기는 아마 이 승자전 경기도 윤용태 선수를 상대로 아주 자신감 있게 과감한 플레이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엔 좀 감을 좀 아직까지 못 찾지 않았을까 나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센스 아까 말씀드린 디펜스매트나 이런 거 봤을 때 원종서 선수 제 센스 찾은 것 같네요. 예,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센스라든가 혹은 기본기 그리고 예. 전략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느 정도 능력치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선수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그 심리적인 부분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패만 달리다가 이번에는 팀플레이의 연전 연승을 통해서 단단해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는 그런 그 원종서 선수라서 예. 예, 확실히 오늘 경기 MSL에 바로 진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자, 조용히 경기를 펼치는 조정의 선수 팩토리 올라가고 네. 있고요. 이때는 네. 머리 하나만 홀드 다가오고 있는 프로브. 네. STV가 한 방에 상대 본진을 찾았죠. 프로브는 마지막에. 예. 두 번의 헛스윙에 이은 마지막에 딱 그 상대방의 본진을 그것도 못 들어가고. 예. 아니,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테란이 한 방에 프로토스의 본질을 찾았다는 것은 프로토스의 초반 태도를 그냥 제 타이밍에 파악을 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원정 선수는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윤용태 선수가 노게이트 더블랙서스가 아니에요. 네. 조디학에선 정말 많이 그런 운영, 프로토스 선수들이 보여줬었는데, 예. 아니고, 한 방에 걸렸고, 자신의 상대 체제를 모릅니다. 네. 답답합니다, 윤용태. 커맨 센터를 짓고 있었었죠. 원종서 선수였고요. 구석에 가장 짧은 거리로 예측되는 그 지역에 로버틱 펀치를 올리고 있는 예. 윤용태. 상대가 노게이 더블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은 자신은 원팩 더블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상대방이 리버로 찌르든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하던 간에 한 번만 막으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테란 페이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종서 선수 체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란의 확장이 빠르면 프로토스가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데미지를 줄기 위해서 혹은 좀 더 과감한 확장으로 확장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윤용태 선수는 아마 원종서 선수의 체제가 기본이 원팩 더블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로보텍스를 빠르게 확보해 한번 뭐 찌를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티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둘이 그걸 또 커트를 해내고 있고요. 멀리 날아가서 SCB 잡아냈어요. 그래도 앞마당 SCB가 그 넥서스가 없다는 건 SCB가 파악했어요. 네. 뭔가 들어오겠구나. 예. 테크가 조금 빠르게 올라갔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죠. 예. 앞마당인데 지금 원게이트 로보틱스 그다음에 앞마당인데 셔틀 뽑아서 이제 리버 활용하면서 앞마당과 서무 확장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넥서스 소환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원게이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예. 윤용태. 다음 건물 네. 로보틱스 퍼시리티에 이어서 서포트리나 이런 것들 아직 안 보입니다. 예. 배터리. 옥저 배터리만 지금 보였었죠. 네. 네. 자,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그러면 근데 테란의 출발이 좀 좋은 건데요. 예. 예. 그냥 드라곤 옵저버 체제라면 현재도 아니고 예. 물론 윤용태 선수가 진짜 경이로운 드라곤 컨트롤 보여주면서 막 데미지 의외로 입히고 막 이런 것도 보이고 보이고는 합니다만 지금 그냥 출발 자체는 그러니까 빌드 오더가 갖는 초반에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는 원종성 선수가 조금 좋습니다. 네. 자, 구석이 완성됐네요. 로봇 힐스터 네. 북백. 역시 리버 써야죠. 그럼요. 네. 네. 리버를 쓰면서 서무 확장 기지를 가져가든 아니면 지상 스타팅을 가져가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냥 이런 수순대로 흘러가면은 자원을 이 테란이 먼저 먹었기 때문에 테란의 타이밍 거치라든가 힘을 제압할 수가 없거든요. 벌써 폭풍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고요. 자, 리버 내릴만한 공간이 꽤 확보되어 있는 그 조리학에서 이제 잠시 후면은 뜨겠네요. 네. 아이고 직수 맞고 야 민망스러울 정도로 예. 대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버 나오는 것까지 모두 확인하겠네요. 여기는 3게이트 넥서스 완성 네. 12시 아 진짜 예 윤용태 선수가 일단 예 출발이 썩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용태 선수는 예 자 리버 활용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리버를 진짜 잘 써야 돼요. 흔들어주면서 동시에 잃지 않는 김구현 선수가 이재원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진짜 좋은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자 어디에 내릴까라고 옵저버가 여기저기를 구석구석 살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면으로 내려오진 않고 있고요. 이게 윤용태 선수가 데이터 확보도 좀 늦고 그리고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이미 뭐 지어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예, 뭐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리버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자 마주치겠는데 예. 자 돼서 아 방향을 잠깐 멈춘 것 같습니다. 예. 아 옵적으로 보고 있었네요. 자 예. 어이구 야 확보돼 있고요. 일단은 먼저 아 이게 아주 뭐 정석적인 타이밍에 그러니까 자신의 원팩이 원팩 멀티형이 시스템이 안정화됐고 게다가 프로토스가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트위플을 해야 되거든요. 전투를 타이밍이 지금 상대에 따라지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질러 내려
한방을 살면 빼놓습니다. 뒤에서 원정성자 1번 1번은 1번은 할 길인데요. 일단 탱크 둘 줄을 탱크 둘 줄을 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예. 마인이 아직 매설이 안 돼 있다. 예.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는 원종서 선수. 네. 아, 리버가 HP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야, 그래도. 리버. 지켰어요. 벌써가 그냥, 예, 좀. 예, 마인이 절대 매설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마인이 충분히 활용하네요. 방점. 훨씬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이 리버가, 그러니까 목숨이 간당간당한 리버가 탱크 제거해주면서 주변 잔여 병력 제거해주는 이런 성과 때문에 타이밍 러시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자, 물론, 열진 쪽 머지를 견제하기에서 뭔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앞마당 그러니까 앞마당을 빨리 먹은 효과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윤용태 선수가 바로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말입니다. 앞서갑니다, 오히려 윤용태 선수가. 그리고 여기 막혀있고요. 올라가려면 거기서 여기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인만 대타이밍에 활용이 됐으면은 윤용태 선수가 대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소 뭐 대패까지 아니더라도 리버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열두 시적 확장은 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종서 선수가 진출하고 벌처를 좀 마인을 활용하지 못하고 좀 무모하게 쓴 감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그 공격이 막혔네요. 네. 예. 타이밍 러시가 실패를 했고 게다가 프로토스가 멀티 하나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타이밍 러시가 실패한 시점에 이제 서로 앞마당 그러니까 테란이 앞마당을 빨리 먹은 효과는 없어지면서 서로 앞마당이 같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등해졌는데 그러는 와중에 12시에 센터 12시 확장 기지가 완성이 돼버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토스가 앞서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도 안타하고 있고요. 오히려 원종서 선수의 벌처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노크를 하고 있는 원종서 선수 양쪽 다 막혀낸 진도가 이제 윤용태 선수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벌처 맞출 게 아니라 2차 벌처도 출발해서 상대방의 병력과 그냥 병력과 병력이 합쳐질 수 있는 길목 요런데 요 앞쪽 이런 데도 막 매설을 하면서 폭살을 좀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수가 살짝 뒤를 주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경로로만 벌처 활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상황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원종서 선수가 뭐 7게이트 정도 지금 완성이 되고 있고 게이트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리버가 아까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벌처 커트라든가 이런 것들 잘해줄 수 있고 기하급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끊어지기 줄여지기 압박감을 주고 있는 윤용태 선수. 자, 원종서 리버! 리버 끊었는데 3차가 잡혔고 드라곤 숫자가 되니까 그냥 탱크 숫자가 없다면 밀어도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는 드라곤들을 막아서고 있는 벌처 다 지르세 체력하고 있는 윤용태. 가로 댄질러 이제 생산되면 그 이후에 싸워도 돼요. 이거 두들겨서 깨버렸어요. 리버가 되게 아깝네요. 근성으로 좀 안돼 그렇게 안되면 되게 알아. 마인이 거기 올라오는 길목에 마인 몇 사람 좀 마인 아까 다 썼을 거예요.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신경 확장 괜찮습니다. 쪽에 그리고 테루에다가 마인 한번 매설했어. 시간 끌고 아니 그 마인 매설을 그렇죠. 내려와서 좁은 길목에 오죠. 탱크가 조금 더 버거워. 좁은 길목 좁은 길목. 자, 이거 정수는 잘 맞으세요. 원종서가 훨씬 좋습니다. 정수는 훨씬 좋습니다. 리버. 아니 그래도 정수는 좋아요. 원종서가 정수는 좋아요. 내려가서 드라곤들이 막 죽고 있어요. 막 넷 남았으니까 아 길러 스피드 마인 끌어올 마인도 역시 전투는 그래도 벌처가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율이 병력 비율이 깨졌거든요. 이럴 때 그렇죠. 벌처로 들어가서 마인 매설 마인이 있으면은 있는데 마인 매설 일단 해놓고 올라갔으면은 저 딜러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아쉬운 그리고 이제 팩토리 엘리 다 바꾸고 좀더 앞쪽으로 그러니까
그 센시 지역과 앞마당의 중간 지점 쪽으로 바꾸고 센시 지역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력 활용만 잘해주면 원종서 선수가 방금 전 본인 득이 꽤 컸기 때문에 이 경기 잡을 가능성 있습니다. 예. 전술이 너무 좋았어요. 예. 언덕 아래에서 예. 언덕 아래에서 위쪽 내려올 수 있는 길에 마인맨서를 막 하고 탱크가 받치고 있는 그런 구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조금 신경질 나죠. 예. 자 그리고 센시 쪽에는 방어 병력이 이제 포진되기 시작했고요. 네. 원천은 천천히 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차라리 그리고 이쪽 확장기지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 이대로 붙여지면 또 그러니까 12시 병력 비율이 한번 깨진 데다가 12시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힘든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쭉 늘었습니다. 예, 원정수 선수는 벌처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물론 이름은 안 되고요. 움직이면서 계속 마인매사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동시에 이 지역을 지키면 이 지역이 뚫리지만 않으면은 확실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종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더 좋습니다. 예. 예. 자, 체력을 좀 깎아놨습니다. 하나는 저도 줄였고요. 네, 마인 매설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달려듭니까? 유종 선수! 마인 매설 조금 더! 자, 마인 매설 좀 더! 예! 달려들고 있는 유종 선수! 유종 선수 지금 이 타이밍에 안 들으면 못 들으면 힘들게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우승을 보거든요! 네, 체력 깎아요! 자! 역시 유니온패 전체이크들은 기가 막힌 전투이네요. 안쪽에서 드라군으로 뒤에 받치고 있는 탱크들 제거해주고 위쪽에는 드라군이 통과 못하니까 딜런만 달려주는 이런 움직임들 좋아지고요. 이쪽 뚫어내면은 이쪽 뚫어내고 드라군이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그 아래쪽에 받치고 있던 탱크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이쪽만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마인맨서는 부지런하게 그냥 더 많이 해버렸으면 분명히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예. 상황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예. 원정 선수가 약간 여러 가지 손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플레이를 못 해준 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수 진짜 게임 재밌지 않아요? 예. 아주 그냥 억신각신 하면서 예. 뭐 완벽하게 그 병력 싸움에서 한번 그 타임 전시가 실패한 이후에 원정 선수가 10시 중에서 좀 이득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키면서 좀 굳히기를 그러나 했는데 그거를 다 전술력으로 극복을 해내는 유영태 선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진짜 경기를 재밌게 만듭니다. 자, 센시 쪽을 아직 아크로 살아있는데 예, 예. 이러면 좋은 겁니다. 멀티하다가 병원할 수 있어요. 예. 뭐 깨지는 아직 못했고요. 예. 네. 일단 달려봤지 않았습니까? 썩기에 썩기에.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 직참을 보시죠. 탱크 하나 잡고 전멸이네요. 역시. 진짜 여기 안 뚫리면은 딱 조지학에서 태풀전 테란이 이기는 스토리 였거든요. 네. 자, 터마스터는 깨졌습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선수도 안까지만 있어요. 또 많이 떨어져서 HP도 많이 빠져있습니다. 벌쳐도 다 잡혔고요.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네. 자, 병력이 사이즈라고 있는 원종서 선수입니다. 네. 네, 병력 후원이라든가 뭐 벌써 움직임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데 문제는 계속 손해보는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열두신 살아있고 테란과 프로토스가 맞붙었을 때는 소규모 전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프로토스가 이득입니다. 예. 벌처로 게릴라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면은 소수 탱크 벌처 이거 대규모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미만의 탱크 벌처 계속 나오면 프로토스가 이득 봐요. 난전에서는 프로토스가 좀 더 강하거든요. 끊임없이 전투를 유발하고 있는 윤용태 이거 컸어요 또. 자, 컷이 없이 진정! 윤용태 계속 이렇게 멱살 잡고 때리면서 싸우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계속 되어보니까 그만 나올 때도 됐는데요. 예, 이게 지금 완급 조절. 예, 그럼요. 그러니까 멀티를 하나 깼고 자신은 멀티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 너 완급 조절. 네, 완급 조절을 해도 되는데 예. 그런 게 사실 더 안정적인 선택이긴 해요. 근데 워낙에 윤용태 선수가 전투를 또 즐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평소 때 약간 좀 소심한 플레이도 하고 그래서 막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종종 윤용태 선수가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투만 딱 돌입하면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 이런 전투에 진짜 강해요. 이런 그 평지 전투 그리고 소규모 전투 이런 거에 정말 강한데 유종태 선수가 좀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그 심리전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되게 무모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면서 그냥 전투로 모든 걸 풀어가려다가 패배하는 이런 경우들이 최근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반성하고 온 듯합니다.
벌처는 많은데 예 탱크는 없고 공 잃어본 적 있긴 합니다만 자 윤용태 선수를 또 달려줄 것 같고 예.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줄 지어서 달려들고 있는 윤용태 선수 사과 여기서 윤용태 선수 병력을 좀 잃어줄까요? 예 위치는 좀 줄까요? 사람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해야 되지 네 아 멀티를 지금 멀티 없어요 그니까, 좀 완급 조절을 한 이후에, 지금, 12시에 있는, 그니까, 이 센터 12시 말고, 지금, 본진 12시, 12시 스타팅 앞마당 지역에 멀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벌처가 끊었습니다. 그 점 잘했고, 지금 잘 끊어먹었기 때문에, 다른 6시 쪽에다 커맨드 센터. 그렇죠. 짓고. 만약에, 지금 커맨드 센터가 둥둥 떠서 날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예, 6시 가는 것 같은데. 예, 뭐, 중앙팀 갔는데, 그 사이를 또 가만히 안 두고, 예. 유정태 선수, 제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6시 커맨드 센터 내가 안 친 건가요? 예, 내가 안 쳤어요. 예,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 버텨내면은, 예. 모릅니다. 경기 모릅니다, 아직.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원종선 선수의 경력 규모 중에 좋은 게 뭐냐면은, 벌처 양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탱크 의존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벌처로 그 계속해서 상대방 질럿들 속가주면서 싼 유닛으로 상대방의 비싼 유닛들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네. 정말 아직 돌아서 내려오는 선수들이 나온다. 이거 선택 선택. 이게 정말 뒷구름 도교다. 예, 예. 날아가지만 않으면 나다로워요. 예. 헬스팀이 좀 잡히고. 자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원종선 선수가 테란 나오는가 싶었더니만 예, 이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테란은 운전한 멀티 두 개만 딱 진짜 폰에 쥐어주면은 폭발력이 남다른데 깨지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SB가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센터 9시 지역 지키면서 예. 하이 템플러 추가하고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6시 쪽으로 지속적인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도하면은 결국 예, 유종태 선수가 앞서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력 잘 뽑아내고 전투 잘하고 참 유종태 선수도 대단합니다. 예, 원종 선수가 그러니까 병력 위주로 승단을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조금 그러니까 뭐 투하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보지를 못했어요. 네, 공방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네. 여기는 지금 마을도 없지만 공방이라. 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어쨌든 처리가 바쁘게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예, 지금 원정선 선수는 좀 그 벌처 잃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벌처가 한 부대가 훨씬 넘거든요. 그럼 나머지 병력은 냅두고 내버려 두고 한 부대 가려는 좀 센터를 휘짚고 다니는 게. 휘짚고 다니는 게. 네. 예, 그렇죠.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벌처, 그러니까 질럿들, 막 많이 폭사 유도하고, 막 깎아주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치 국면만 만드는 것보다는 스캔도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벌처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유종태 선수의 특성 자체가 좀 달려드는 편이라서, 그거는 한번더잡아또 다른 입구로 또! 질럿들이! 벌처가 아까 말씀드렸던 벌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으는 거 아닙니까? 예. 양쪽 다녀있던 탱크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요, 탱크가. 시티는 뭐? 서프라이즈 포! 계속 시티랑 재미를 보면, 진업과 드랍이 나뉘었어요. 저수 구도가 안 좋았습니다. 원정선 선수가 안 좋았어요. 윤용태가 잘 달려든 거고, 원정선 선수가 안 좋았습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여기서 찍어졌습니다. 예, 예. 본진에는, 저기, 멀티 쪽에는, 질럿과의 수위가 막 섞여있고 이것만 단축했으면은 아웃이 그냥 날리는 그 러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러시 타이밍이 아 지금 그 뒷마당도 아니 앞마당도 지금 다음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네. 원종선 선수가 뒤로 좀 빠지는 장면이면 네. 운전했지만 정말 운전했지만 결국 네, 윤용태 선수에게 전투가 거듭되면서 손을 좀 많이 받고 여기 SB가 되게 많이 잡혔어요 네. 또 내려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벌처가 더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예, 뭐 영락시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질럿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서플라이를 때리고 있을 때 아래쪽에는 드라곤밖에 없었거든요. 그쪽으로 힘을 집중하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드라곤부터 차들이 잡아낸 이후에 이제 위쪽에 올라가 있는 질럿을 정리하는 이런 구도가 됐었으면 조금 더 나은 싸움이 됐을 텐데 이것도 예.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예. 아직까지도 하이템플로 보이지 않고 그냥 질럿과 드라곤으로 고집스럽게 원종 선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손에 많이 봤어요. 지금 원종 선수가 SB가 다 잡혔습니다. 예. 뭐 다시 붙이긴 했지만 분명히 손해가 존재했고 벌처도 그렇고 윤용태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전투 그런 좋은 모습만 반복한다면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유일한 자원줄이 6시고, 자, 이쪽을 건드리고 있는 원종서 선수 9시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예, 9시 쪽으로 지금 쭉 이어져, 횡으로 이어져 있는데, 저 연결고리가
강하진 않습니다. 네. 예, 뭐 탱크가 쭉 늘어서 이제 있다거나, 예, 탱크로 연결돼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가로채 블럭만 충원이 되면 휙 달려들어서 예. 이 탱크 두 개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안에서 탱크. 예. 그러니까 충분히 언덕의 드라군으로 가능한 제거 가능한 규모의 탱크였어요. 그리고 질러내고 딸구기 해서 또 각색의 바로 유가부에도 연결해서 연결고리가 지금은 약합니다. 예. 아. 예. 조금 이렇게 예주머 정도가 이제 유종태 한빛 선수 유일하게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한빛 선수는 유종태 선수가 아주 유일하게 올라가는 선수가 됩니다. 예. 뭐 최근에 안 좋았지만 연습 때는 잘 됐기 때문에 뭐 심리상으로는 그렇게 위축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윤용태 선수 결국 원종수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2연승으로 5연속 MSL 진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키우트 시즌포 3국에서 윤용수의 남자는 충남스러운 경쟁으로 이영호 선수와 권지영으로 연사를 탈락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MSL 간신을 다 걸어가면서 이제 또 부활을 꿈꾸고 있는 윤용태 선수였고요. 한계산이 유일한 MSL 리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MSL 진출이자 다섯 번째 연속 MSL 진출을 거둬내고 요정태 선수입니다. 준비 많이 해왔네요. 네, 경기력 좋았습니다. 네, 김성훈 선수의 스타일을 잘 분석해온 듯한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승자자 원종서 선수의 경기도 분명히 좀 위기가 있어 보였는데 그것을 아주 잘 극복해 나갔어요. 네, 윤정태 선수의 스타일이 좀 과도하게 발휘가 되면서 조금 뭐 이렇게 가면 불안한데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지만 결국엔 윤용태 스타일로 다시 한번 극복했어요. 자, 원정서 선수 기회가 박탈된 게 아니고요. 한번 더 남아있습니다. 최종전에서 이제 한상범 선수와 김성곤 선수의 경기에서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남은 선수와 경기를 펼쳐서 마지막 17안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경기를 펼치게 됐다. 한상범 선수와 김성곤 선수의 서울대 정은정 경기 잠시 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